전도 축제 주일을 맞이해서 돌아온 자녀가 있을까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희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 잘못 말하는 것, 또 책 잡을 내용이 있는가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책에다 썼다는 말 놓고 그래도 이렇게 이 공책에다 써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자,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잃은 양 비유. 100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한 마리가 실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그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창을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웃들과.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열 개로 이렇게 보석이 만들어졌고 목걸이가 만들어졌는데 장식품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 아홉 개가 쓸모없게 돼가지고 집안을 쓸면서 계속해서 구석을 들여다봐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이 이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여기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냐? 오늘날 이제 뭐라고 할까?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볼 수 있고 맏아들은 누구냐? 맏아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유대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교회를 나와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르게 되는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복음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도 알 수가 있어요. 자식들은요, 더 멀리, 더 멀리 떠나다 하는 이 자식들은요, 부모와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의지가 들어오고 꿈과 비전이 생기면요,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같이 좀 살면 좋겠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빈둥지 이 증후군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상속되는데, 자, 성질이 급한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본인이 유산을 받을 때도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가지고 내게 돌아올 유산을 분깃을 주소서 하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유산을 다 줘야지 그러면요, 돈 잃고 자식 잃는다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허랑방탕하게 가서 살았어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돈이 있으면요, 친구도 꿰이고 또 생활도 뭐 편리해지고 모든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얼마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으니까 그 돈이 남아있겠어요? 남아있겠어요? 결국은요,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술친구들과 다 써버리고 결국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광해로 가서 이 돼지 키우는 노예가 됐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이렇게 일꾼이 됐어요. 근데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해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돼지는 뭐냐?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돼지가요.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축복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해서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재산을. 우리는 첫째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월. 앙리 에르제르, 실제적으로 빠삐용의 이렇게 모델이 된 자전적인 소설이 있었잖아요. 자, 이 빠삐용은 그 어깨와 가슴에 나비 문신이 있다는 그런 그 하나 때문에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결국은요, 남미 가이아나 악마의 섬으로 유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악마의 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잖아요. 11번이나 시도해가지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꿈에도 자기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 세월을 낭비했다.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탈출을 이렇게 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귀한 생명을 받았고 인생이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낭비한 사람들이 탕자처럼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은사를 낭비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2년이 됐어요. 처음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개척한 저 한인 기독교회 그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 출신 한 사람을 장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또 그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이렇게 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폐병
말기 환자가 우리 교회에 14일 새벽 기도에 왔었어요. 두 주간.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노안우 호스피스로 가게 됐는데, 노안우 호스피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76년을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도는 제가 3년만 살게 해주시면은, 더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말기 환자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에 이렇게 오게 하시니까 여기서의 기도는 제가 3개월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3개월 살지 못하고 7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가진 게 3,000불 있었어요. 총 재산이. 그래가지고 한인 기독교에다가 1,500불, 우리 백향목교에다 1,500불 드리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니까 돌아가실 때 후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3년만 살게 해주세요. 인생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3년만 살게 해주세요. 해서 안 되니까 호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3개월만 좀 살게 해주세요 해도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람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좀 여러분, 저희 진월교회 고향 모교회에 노기영 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함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은 안 잊어먹어. 조영기 목사 동창이고 최자실 목사 동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진월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깐깐하셔요. 윤시성을 가졌어요. 윤성덕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든지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지적을 해요. 왜? 그걸 시비를 삼기 위해서가 아니고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온전한, 여러분, 이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꾸짖었어요.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인데도 에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홧김에. 여러분,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얘기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홧김에 남방질 해도 안 되고 서방질 해도 안 됩니다. 화난 상태에서 행동하면요, 110%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완전히 탕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탄공장 공장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노문자로 해가지고 공장장까지 됐는데, 전기를 얻어맞았어요. 전기가 자기 몸을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손은 못 써요. 한쪽 다리도 잘 못 쓰고. 그랬는데 3년을 그렇게 하다가 다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또 뭐라고 그랬죠? 연탄 공장 공장장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전기가 돌았어요. 거의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이 전기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노시라고 그랬잖아요. 노시 문중이 꽤 괜찮았는데 저희 마을에서 그 선산을 지키는 장손 중에 장손인데 그걸 팔아먹었어요. 노름하면서 술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살 수 없게 됐어요. 진월리 마을에서 욕하니까 뒤에다 대고, 또 노시 문중에서도 막 사납게 돈 내놔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디로 올라왔느냐, 제가 개척을 하던 구로구 독산동으로 올라왔어요. 올라가지고는요, 동방생명 외판원이 된 거예요. 보험 판매하는. 그래가지고 제철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안양 신성고등학교. 그런데 제가 또 방배동에서 이제 이 교회 문제 연구소를, 한국교회 문제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총신대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그 일하고 있는 때인데, 이 제가 이제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총신 강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을로 가서 보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오냐? 내 사무실로 교회로 찾아와. 그래가지고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다섯 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채취하고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빨리 회개를 하고 그 부인이 이제 동방생명 판매자가 된 것이죠. 그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노기영 전도사한테. 빨리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제 말을 들어가지고 총회 가서 전도사로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그 김진환 목사가 저 지금 그리스나 감리교회 한어준 목사님의 장인 영감이야. 다시 공부를 해라고 그러는 거야. 신학교 들어와서. 아니 60이 다 됐는데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하겠어요. 돈도 없고. 그래 내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니 졸업장 있는데 무슨 소리냐. 졸업장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전사로 쓰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 절차를 밟아서 교단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여생은 행복했어요. 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온 과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더니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재앙이 있었더라. 택한 자니까 재앙이 있었더라. 그리고 자기 몸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한테 들어와가지고는요, 결국은 제 손을 거쳐서 목사님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돌아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전기를 두 번이나 맞은 이 사나이가, 손도 못 쓰고 다리도 하나도 못 쓰는 사나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지금 마원섭 목사님이 그 저 털사 오클라호마 털사 거기 그 대학에서 학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학 유명한 대학 기독교 유명한 미국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자마다 축복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 졸업생이야. 제 선배가 되죠. 근데 그때 이제 5회 졸업생이 있어요. 김영수 잘 생겼어요. 우리 함장로처럼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여난 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시대에 네 번 이혼하면요 큰 아주 인물이야. 연예인처럼 큰 인물이야. 그때 시대는 네 번이나 그렇게 이혼했는데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껏 잘 살면 되지 뭐 무슨 교회고 무슨 사명이고 무슨 목사고 뭐 그렇게 사느냐. 내 마음껏 살겠다 해서 마음껏 사는 도중에 그분도 암이 들었어요. 그분은 암이 들었어요. 암 사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회개가 됐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았더니 세상에서 사는 끝이 이렇게 내가 암병으로 죽게 됐다면은 내가 회개를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는요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홍성은 목사님의 아버지 홍영준 목사님이 계셨던 흑산도 아가씨 알아요? 흑산도 그 교회 가서 6개월을 사역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탕자가 있다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돌아온 사람이 오늘 왔다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뺏겨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탕자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17장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 만홉 지은 죄 가물에 먹어 꼭 그께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막 풍년도 들고 해서 아주 그냥 친구들을 막 그냥 이렇게 끌고 돌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광해로 나가서 돼지 치는 그런 그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을 겪어봤고 만약에 배고픔을 겪어봤다면요 이 탕자가 얼마나 지금 이 곤고한 와중에 빠져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가난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여러분요 남들은 저녁이면요 저녁 연기를 피우면서 굴뚝으로 피우면서 이렇게 밥을 짓지만 우리 집은요 일찍 취침이야. 해 넘어가게 취침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백가죽에 여러분 이 등짝에 이 백가죽이 닿는 그런 배고픔을 겪어봤어요? 다예요. 그렇게 이렇게 돼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아니 해가 한 뼘이나 남았어. 그런데 우리 집은 취침이야. 그래가지고 물을 먹는데 물에 체해봤냐? 물에 체해봤어요? 물을 억지로 많이 먹으면 체해요. 그게 오장이 다 뒤집어져요. 그게요. 해본 분은 없을 거야. 저 외에는 또 없으니까. 물에 체하기를 수차례 한 거예요. 제가요.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한데 아주 오장이 다 뒤집어지게요. 이렇게 이 마치 폐병왕자처럼 한 30분 이상을요. 막 토해내고 물에 이렇게 체해도 토해내고 숨을 못 쉬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어린 시절에 농촌에는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요 각종 이렇게 방에 보면은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집은요 파리똥이 천장에 널려 있어. 파리똥이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쉬운 아홉 오십 79, 89, 109, 1250, 1350, 1650 다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쉬어. 파리똥이 몇 개 있나? 파리똥 박사야 김도관이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고 지금 탕자가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외롭고 고독해진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 그 세 가지 외로움과 고독은 뭐냐? 첫째는 상황적인 고독.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민자들. 그러니까 지금 저 탕자가요, 이민 갔잖아요. 먼 나라로 갔으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민자요, 보면요. 이민자야. 이민자들은 상황적인 고독.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참은 사람들은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병이 나. 안 가면 큰일 나. 빚내가지고라도 한국 갔다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상황적인 고독. 그러니까 고향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고향 친구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고향의 인척들과 떨어져 있는 이 상황적인 고독. 두 번째는 실존주의가 말하는 실존적인 고독. 광화문 내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나는 나 혼자 외롭다. 나 혼자 고독하다 하는 것이 실존주의의 고독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고독.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고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노래를 또 그걸 또 찾아봤어. 그게 타향살이야. 사무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또 유행가를 가르쳤다고 절대 소문내지 말아요. 탕자의 노래를 지금 한번 불러본달게. 타향살이 몇 대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아니 왜 안 불러? 같이 부르자고 한 거야 지금. 우리 타향살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부릅시다. 시작.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40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편 고향 앞에 버드남 올 봄도 푸르건만 버들필이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할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게 탕자의 노래야. 절망하면서 외로워서. 그럼 일절만 또 해야 돼.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 고향 떠난 지 몇 년? 거기다가 저기다 넣어야 돼. 나는 37년. 자, 거기다 넣읍시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꼽아 헤어보니 고향 전한 37년에 청춘만 늙어. 할렐루야다. 어떤 설교보다 더 은혜스럽다. 김도관 목사 혼자 아멘하시네. 또 버지라무스가. 이게 탕자의 노래라 그 말이에요. 탕자의 노래.
강자가 이신세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향을 떠난 이런 성도들이요, 고향을 떠난, 자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이요, 세상에 가서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형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탕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또 내일 미장원 가서 가르쳐 주지 마요. 그래서 자기 한 혼자서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줄어 죽는구나 하면서 결단해요. 이에 일어나. 일어나서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도 몸을 왔어도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탕자거든요. 오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다. 그리스의 아데네의 아고라 광장 옆에 자 한 조각상이 있는데 머리는 장발 사람이야. 근데 뒷꼭지는 함장로님이나 저처럼 대머리야. 자, 그 다음에 하체는 날개가 달렸어요.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 기회는 올 때 앞에서 이렇게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려고 그러면요. 대머리가 잡혀요. 그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예수 구원받기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결단하면은요 그만큼 축복이 빨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 캐고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새 얘기. 자, 철새들이 늦여름에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남방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느 만큼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그 리더가 보니까 옥수수 밭이 아주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아직 이 추수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정신 부패를 먹고 가자 하고 철새 대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밭에 다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부패를 이제 맛있게 먹고 한 2시간 먹고 근데 부패 많이 먹으면요 부패돼요. 부패는 여러분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철새 이 한 사나이가요 대장이 이제 날아간다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먼저 날았는데 다 따라서 날아가는데 자기만 안 가. 이렇게 좋은 부패를 놔두고 왜 벌써 이렇게 날아가 하면서요 멍청한 것들 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식으로 자기만 남아가지고 저녁에도 부패 아침에도 부패 점심에도 부패 계속해서 이렇게 먹다가요 5천평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요 으시시하고 추와 찬소리가 내린 거야. 찬소리가 내려서 이제는 날아가야지 이거 바닥바닥바닥 하니까 바닥바닥만 해 못 날아가. 그래서 죽었대요. 철새 얘기야. 기회는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믿어야 해요. 내일은 보장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가서 붕에다가 그렇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11끼를 못 먹고 아니 11하루 11일을 못 먹고 아주 호텔에서 막 기어다녀. 근데 제가 가난을 겪어가지고 깡은 쓰이지 않아요. 깡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니까 하고 왔다니까 다섯 교회를 깡으로 집회를 하고 왔어요. 내가 깡으로 집회한 것은 처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앞에 안 돌아왔다면 오늘 돌아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성경에 써 있고요.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도 들려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가요, 레오 톨스토이가 1928년에 출생을 했죠. 그리고 1910년 11월 5일날 6시 5분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애워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아스타포보 간이요. 그래, 지금도 톨스토이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찾아다니잖아요, 유적지를. 그래서, 그 아스타포보 간이역에 지금은요 관광지로만 하는데 6시 5분 뭐가 모여 있어요? 시계가 모여 있어요. 톨스토이가 역장실에서 비를 맞아가지고 역장실에서 폐렴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83세에 이분이 나면서부터 러시아 정교의 신자예요. 자, 전쟁과 평화, 자 보세요. 부활, 안나 까레니나, 그 책에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자, 침대에도 십자가, 식기에도 십자가, 집 지붕에도 십자가, 여하튼 모든 게 십자가야. 그런 러시아 정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50세가 딱 돼가지고 터납니다. 인생을요. 터납니다. 자, 우리말로 하려면 성령 충만 받은 것이죠. 말씀 안에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 사교계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사교계를 떠나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첫째는요 여러분, 농노를 해방시켰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노예들이 있잖아요. 농노를요 무조건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켰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농업학교를 만들었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 야간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또 가르쳤어요. 자기가 직접 또 농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그런 그 사교계 인사들이, 문학계 인사들이요 미쳤다고 곱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뒤에서 깐죽거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요 여러분, 그 농부들을 가르치고 농부들의 자녀들을요 농업학교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자기는 아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농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집안 사람들이 못 견딘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 가정으로 자기 부인은 소피아 16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적게 갖다 주잖아요. 이제 글도 이제 잘 안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세를 줬어도 남편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교계에서 멋진 옷을 입고 다니던 이 사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봐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농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농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싸우다가 그래 도망가다가 부인하고 부부싸움에서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의 좋은 점은 뭐냐? 인생의 턴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가 천국도 못 가고 방탕한 탕자의 삶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50이 딱 되자마자, 정말이에요, 50이 딱 되면서 턴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턴이 된다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영성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형통이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집안의 탕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안의 탕자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전도 축제 주리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목사 설교가 너무 길다야 그럴까 봐서 여기서 무를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자르고 끝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의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의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드립니다. 나의 몸 온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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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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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보러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자기 뜻대로 자기만의 삶을